유아인에게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06년에 유아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법의관으로 근무 중인 정하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법의관이라는 직업이 생소한 유아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직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법의관은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하는 의사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설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부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인 동시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시고 나서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보통 전문의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법의관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병리 레지던트 4년차 되던 해에 제가 이제 국과수로 파견을 갔어요. 근데 첫날 이제 국과수에 가니까 이제 부검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의문이 풀리면서 사건이 종결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새로운 의문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일반적인 자살이나 사고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좀 이상하다, 타살이다 이렇게 밝혀져서 수사 향방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실 이제 조용히 일하고 사람들하고 별로 접촉 없이 그렇게 일하면서 지내다가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그전까지는 몰랐던 어떤 제 모습을, 본질적인 부분을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쉽지 않은 길인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의사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법의관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어떤 제 개인적인 행복이나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을 거니까. 근데 선택을 하면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포기해야 하는 게 있고, 근데 포기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면 이제 후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찼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제가 법의관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부검이 기억에 남는데, 근데 이제 새내기 법의관들한테는 보통 좀 단순한 건을 많이 주시거든요. 쉬운 건을.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부검이 그 부부 사이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끙끙대고 있으니까 옆 테이블에서 부검을 하시던 그 선배 법의관들께서 하나둘 오셔서 같이 봐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겨우 끝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서를 처음 재서명을 해서 내보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무거운 책임감, 내지는 부담감 그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고 기억에 남아요. 국과수에 여성분들은 지금 현재 총 5명밖에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확실히 법의관이란 직업이 여성에게는 불모지와도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선배님의 어떤 점이 이러한 직무가 가능케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여성한테는 어려운 분야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여자로서 너무 험한 일을 하시네요. 힘드시지 않나요? 이런 질문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여성에게 불모지였던 건 맞아요.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여성 법의관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광스럽게도 저희 이대 선배님이시고 지금은 또 법의학 과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여성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럼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제 이제 선임 여성 법의관들 께서 제가 처음에 지원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여성으로서 어떤 조직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내지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많이 전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도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마음으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pick up the pieces and build a Lego house. If things go wrong, we can. 그런 질문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제가 학생 때 법의학을 배우면서 생각했던 법의학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의사와 아닌 의사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 법의관들은 그냥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고 의미 있게 보인 거죠. 그래서 법의관이 될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타고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뭐 이렇게 무섭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다면 법의관에 일을 하시면서 선배님만이 갖는 모토, 마음가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퍼즐 맞추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실의 조각들을 가지고 잘 맞춰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었겠다를 결국에 이제 추리하는 일을 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좀 오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의심이 있긴 한데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타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부족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검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법의관이 검시권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부터 부검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법의관이라는 직업의 의미가 거기에 있죠. 저는 이제 처음에 법의관을 지원을 했을 때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분야가 이 일의 사회성이거든요. 저는 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최전선에 있는 게 사실은 법의학이죠. 그래서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야 사회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법의학을 하는 의사로서 거기에 대한 의무감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관을 꿈꾸는 이화인 혹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은 이화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학 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자기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찾는 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 정신을 발휘하시는 이화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